이번 주제는 국내 유통, 커머스 실적입니다. 우선 유통, 커머스 연결 매출 순위부터 보시죠. 14위는 2023년 연결 매출 1295억 원의 팀원, 13위는 1385억 원의 위메프, 12위는 8654억 원의 11번가, 11위는 1조 1967억 원의 지마켓 글로벌, 10위는 2조 644억 원의 현대홈쇼핑, 9위는 2조 773억 원의 컬리, 8위는 2조 5466억 원의 네이버 커머스 부문, 7위는 6조 677억 원의 코스트코 코리아, 6위는 6조 9314억 원의 홈플러스, 5위는 8조 1947억 원의 BGF 리테일, 4위는 11조 6125억 원의 GS 리테일, 3위는 14조 5558억 원의 롯데쇼핑, 2위는 29조 4722억 원의 이마트, 1위는 31조 4221억 원의 쿠팡입니다. 다음은 국내 유통, 커머스 연결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각사 연결 매출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일부 기업은 제외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CI, 실소유주 등의 정보는 최신 정보를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2000년대 초 롯데쇼핑이 국내 유통을 장악하며 매출 1위를 수성합니다. 롯데쇼핑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을 운영하며 유통항조를 키워갑니다. 2010년 쿠팡, 티몬 등의 이커머스 업체가 등장합니다.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성장의 최정점을 찍습니다. 2019년 이마트는 롯데쇼핑을 추월하며 연결 매출 기준 1위에 등극합니다. 2023년 쿠팡은 이마트를 추월하며 유통의 판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유통, 커머스 상세 실적을 보시죠. 연결 영업이익률 13위는 티몬입니다. 13년간 연속 누적 적자액 1조 1067억 원의 티몬은 2023년 매출 1295억 원, 2023년 영업손실 2488억 원, 2023년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92.2%를 기록합니다. 2024년 6월 기준 직원 수는 482명입니다. 영업이익률 12위는 위메프입니다. 13년 누적 적자 6970억 원의 위메프는
2023년 연결 매출 1,385억 원. 영업 손실 1,025억 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74%를 기록합니다. 2024년 6월 기준 직원 수는 400명입니다. 영업이익률 11위는 11번가입니다. 최근 7년간 누적 적자 5,768억 원의 11번가는 2023년 연결 매출 8,654억 원, 영업 손실 1,258억 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15%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1,119명입니다. 영업이익률 10위는 컬리입니다. 적자폭은 줄였지만 성장 엔진은 멈춘 컬리는 2023년 연결 매출 2조 773억 원, 영업 손실 1,436억 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7%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2,668명입니다. 영업이익률 9위는 홈플러스입니다. 2년간 누적 적자 3,936억 원의 홈플러스는 2023년 연결 매출 6조 9,314억 원, 영업 적자 1,994억 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2.9%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19,868명입니다. 영업이익률 8위는 지마켓 글로벌입니다. 적자폭은 줄였지만 매출도 줄어든 지마켓은 2023년 연결 매출 1조 1,967억 원, 영업 손실 321억 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3%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1,069명입니다. 영업이익률 7위는 이마트입니다. 할인점, 트레이더스, 이마트 24 등은 수익이 감소하지만 스타벅스만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 증가한 이마트는 2023년 연결 매출 29조 4,722억 원, 영업 손실 469억 원,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0.2%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24,257명입니다. 영업이익률 6위는 현대홈쇼핑입니다. 연결 영업이익이 전년비 46% 감소한 현대홈쇼핑은 2023년 연결 매출 2조 644억 원, 영업이익 599억 원, 영업이익률 3%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1,031명입니다. 영업이익률 5위는 BGF 리테일입니다. 매출은 전년비 8% 늘었으나 수익성은 정체 중인 BGF 리테일은 2023년 연결 매출 8조 1,947억 원, 영업이익 2,531억 원, 영업이익률 3%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3,209명입니다. 영업이익률 4위는 코스트코 코리아입니다. 매출은 전년비 10%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3% 줄어든 코스트코는 2023년 연결 매출 6조 677억 원, 영업이익 1,887억 원, 영업이익률 3%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6,003명입니다. 영업이익률 3위는 쿠팡입니다. 영업이익 1조 클럽 달성과 전년비 19% 매출이 증가한 쿠팡은 2023년 연결 매출 31조 4,221억 원, 영업이익 1조 649억 원, 영업이익률 3%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6만 2,859명입니다. 영업이익률 2위는 GS리테일입니다. 영업이익률 3.4%로 2위지만 6.25 점유율 하락과 GS프레시 온라인 서비스가 종료된 GS리테일은 2023년 연결 매출 11조 6,125억 원, 영업이익 3,939억 원, 영업이익률 3%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5,907명입니다. 영업이익률 1위는 롯데쇼핑입니다. 영업이익률 3.5%로 업계 1위이지만 마트, 슈퍼, 하이마트, 홈쇼핑 등 매출 하락으로 고전 중인 롯데쇼핑은 2023년 연결 매출 14조 5,558억 원, 영업이익 5,084억 원, 영업이익률 3%를 기록합니다. 2024년 직원 수는 25,329명입니다.